너한테는 아직 연락 없어? 들어오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강 서방이 너한테 뭐라고 안 해? 안 해. 나도 민호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끊어. 뭐야? 민호가 없어졌는데 넌 커피 마시면서 전화할 여유가 있니? 찾아봐도 없는데 그럼 나 너를 어쩌라고? 민호를 도둑으로 몰았니? 민호가 내 방에 들어온 후에 반지가 없어졌어. 핸드폰 뺏었더니 나한테 앙심 품은 거야. 민호는 아니라고 했을 테고 넌 민호 말을 믿지 않았겠지. 이러려고 민호 데려갔어? 상처만 주려고 민호 키우겠다고 한 거냐고. 민호가 적응 못하고 나간 거야. 네가 민호를 감싸줬다면 민호가 나갔을까? 그럼 내 탓이란 거야? 너야말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 모양이니? 고집 세고 한마디에 열마디로 대꾸하고 내가 하라는 건 무조건 싫다고 따지려 들고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그래서 도둑으로 몰아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런 애한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이 있다고. 민호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한테 아무 연락 없죠? 민호가 집으로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일찍 퇴근해요. 나도 거래처만 들렸다 갈게요. 괜찮아요? 안 되겠어요. 집으로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우리 민호가 도둑 취급 당한 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민호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면 필정씨 걱정할까 봐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리 민호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민호 다시 필정씨한테 보내자고 했어요. 회장님이 거절하셨군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요. 일단 민호부터 찾아요.